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모트렉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모트렉스, 이야, 기특하다, 그죠? 예, 기특합니다. 고가를 돌파해줬어요. 예, 미비하게나마. 예, 이거 해주는 게 어디예요, 사실. 예, 괜찮습니까? 해주는 게 어디냐. 최근에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좀꽤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여러 개 보여드리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분위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요즘에는 뭐 반도체 이슈도 같이 붙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칩셋미디어가 제일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또 갱신을 해 줬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갱신해 줬고, 또뭐 있어요? 텔레칩스, 그죠? 넥스트칩. 네, 이런 친구들도, 넥스트는 왜 나와? 넥스트칩. 넥스트칩. 네, 이 친구도 오늘 양봉 또 뽑아줬어요. 네, 그리고 뭐 자동차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뭐 자율주행으로도 한번 움직였었던 AD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다. 예, 그래서 모트렉스가 사실 이제 아무래도 뭐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딱 하나 아쉬운 거, 뭐? 이 소프트웨어. 예,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아, 이거 조금 아쉬움이 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이면은, 아, 맞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업황, 자동차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업종들의 강세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변곡점이 결국 요 구간이 될 것이다. 16,000원 구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하자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그리고 오늘 좀 매도세가 뭐 결과적으로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금투 쪽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얘네들 별로 신경 쓰지 맙시다. 신경 쓰지 말고, 연기금들이 적은 수량입니다만, 최근 거래치고는 지금 거래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거래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비하면 거의 뭐두달 동안 나온 거래량에 비하면 거의 뭐 오늘 두달 중에 제일 많이 거래가 튀어나온 날이었습니다. 예, 결국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뭐 16,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을 뛰어넘어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적은 물량으로 적은 거래로다가 움직임을 가져가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만큼 많이 움직여주고 시장에서 관심도 가져주고 해야 됩니다. 문득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 급성장한다. 그러면 현대차는? 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얘, 자율주행 중 웃긴 게뭐 테슬라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뭐 도입이 되고 뭐잘 되고 있고 굴러다니고 있다. 아,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도 이 자율주행이 거론되고 있나 봐요. 그만큼 제가 모트렉스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할수 없다? 사실 의심할 수 없다. 의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의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얘네들이 잘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잘하고 있는 게 맞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테슬라가 뭐 미쳤다고 갑자기, 아,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율주행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했죠. 이미 돌아가고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우주 하는데 이유가 다 있는 것도 역시 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지루하죠. 왜냐하면 워낙 또 수급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특정 섹터, 뭐 특정 종목군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아, 뭐 업종 순환매보다는 이 종목이 약간 좀 이제 가는 친구들이 약간 계속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게다가 신규주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일단 내 종목 매일매일 체크는 하되, 집중은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과 업종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는 시장입니다. 왜냐면 가는 친구들이 더 가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끔 저희가 또 하나하나 또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 다음 주부터 바로 저희가 일요일 날 저녁에 초대 드릴 겁니다. 저희는 뭐 이번 주도 자연스럽게 전 종목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다음 주도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종목 다 수익 내드리기 위해 준비해 올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여러분들 너무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